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마지막 식사. 마지막 식사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왜 싫으실까요? 왜 누구에게 줄까요? 예수님은 마음씨가 참 착한 분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주고 예수님을 넘겨받기로 했어요. 예수님의 죽임이라는 건 끔찍한 일이겠죠. 좋아하고 있죠.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다이아몬드. 정일 가슴막이라는 다이아몬드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유월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식사 중에 예수님이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놀란 제자들이 앞다투어 물었어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실패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좋은 일들만 하셨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는 그 분을 미워했어요. 맞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같이 먹고 있는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유다가 물었어요. 네가 말했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가라. 어서 그 일을 해라. 그러자 가룟 유다가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네, 어떤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을 때에 나를 기억하거라. 이 빵은 너희들에게 주는 내 몸이다. 제자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빵을 들고 자기의 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배신한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모두 이 잔을 들어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린 내 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제자들은 되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기 위해 모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예수님도 많이 두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음 중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라고 하셨나요? 3번이죠. 네, 오늘은 마지막 식사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네.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